안녕하십니까. 예,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10가지 미래 신기술, 크게 부상하는 신기술이죠. 맥킨지에서 정한 것을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게 AI넷의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AI넷의 저 밑에 내려가면은, 자,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에, 미래의 기술 12가지 해놓고, 여기에 미래 10대 기술, 맥킨지에서 10년 후에, 그죠? 상위 10대 기술을 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어디에 다 들어와 있느냐 하면, 자, 이게 지금 제가 쓴,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예요. 우리는 전부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메타 사피엔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공부해서, 뭐에 대한 준비를 해서 메타 사피엔스가 되는지를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자, 그 정리를 하면은 제가 쓴 책들이 그죠?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메타 사피엔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려는 것은 AI넷에 들어가서 맥킨지의 10대 기술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10대 기술. 미래 10대 기술 맥킨지가 정의한 것이고, 10년 후에 상위 10가지 기술 트렌드입니다. 뭐, 프로세스 자동화, 모든 걸 자동화해야 되고요. 가상화도 해야 되고요. 커넥티비티 연결도 해야 되고요. 초연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분산 인프라를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써야 되고요. 차세대 컴퓨팅은 어떻게 되고,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래밍, 뭐, 실내 아키텍처, 이런 것들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맥킨지는 100년을 합친 것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빨리 기술이 발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가지 기술 트렌드가 이런 변화의 환경을 지배하게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은 투자 수익 측면에서 최대한 활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불안합니다. 하지만은 따라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다. 10대 기술, 알아야 하는 10대 기술. 그림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1번은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가상화입니다. 차세대 프로세스 자동화, 가상화가 보다 보편화된다. 10년, 수십 년 내에 기존 작업 활동의 약 절반이 자동화가 된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튼 그 절반이 자동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 업종 중에서 대부분이 자동화가 된다. 농업도 많이 자동화가 될 것이고요. 식생활, 그죠? 의식주도 자동화고요. 맥킨지는 2025년까지 500억 개 이상의 장치가 산업용 사물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로봇, 자동화, 3D 프린팅은 연간 약, 제타바이트입니다. 그죠? 뭐, 80제타바이트 데이터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커넥티비티의 미래입니다. 커넥션, 커넥티비티, 초연결의 미래입니다. 5G가 나와요.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연결이 돼서 빠른 디지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이제 뭐 이런 것이 없으면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맥킨지는 이동성이라든가 의료보건, 제조, 소매 분야에서 더 빠른 연결을 구현하려면 2030년까지 GDP가 1조 2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훨씬 더큰 네트워크 가용성과 기능은 제조의 디지털화. 디지털화라는 게 우선 모바일 도구를 사용하고요. 기계 로봇에서 무선 제어를 하게 되는 것, 디지털화는 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선서 디지털화라고 하고요. 메타버스까지 디지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에서 분산형 에너지 전달,
분산형 에너지 전달은 마이크로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붕에서 생산해서 여기가 10집이 모여가지고 같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한전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분산형 에너지 전달은 한전 소멸, 중앙 집중식 에너지 전달이 없어진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이것도 이제 디지털 커넥티비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환자를 화면에서 봐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뭐 이렇게 보여주고 색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리로 들어가지고, 그죠? 심장 박동 소리 같은 거다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전부 초연결 때문에 일어난다. 광범위한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산 인프라라고, 분산하면은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이런 이야기예요. 2022년까지 기업의 70%가 분산형 IT 인프라 일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분산은 신뢰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분산 작업이 있고요. 분산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또 하이브리드로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내가 내 방에 큰뭐 CPU를 두고 거기다가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다 올려요.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죠. 이는 데이터 처리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장치에서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저 연결하지 않고 인터넷만 되면은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강의 자료 올려놓은 거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요. 맥킨지는 이 추세는 기업이 속도와 민첩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줄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옛날에는 전산실이 있어가지고 전산실에 20명, 30명, 100명 근무하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버 보안 방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CPU나 그저 그막 저장 장치는 누가 이 사이버 어택을 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것은 공격이 힘들고요. 준비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 준비를 많이 했나요? 그래서 기술 트렌드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산업에 따라 또 다르긴 합니다. 네 번째, 차세대 컴퓨팅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맥킨지는 차세대 컴퓨팅이 수년 동안 과학과 사회를 괴롭혀온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이제 기능을 갖춘 이런 컴퓨팅이 나올 것이다. 양자 컴퓨팅, 양자 AI에서 완전 자율 차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발이 전부 이제 이 차세대 컴퓨팅, 즉 양자 컴퓨팅 또는 뭐 빠른 컴퓨팅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조직에서 즉각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맥킨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에서 양자 암호 시장 또는 양자 암호 경제로 전환되는 동안 보호해야 하는 비밀 및 기타 데이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인공지능 가장 큰 겁니다. AI 응용. 우리는 아직 AI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한 60년 지났다 그래요. 로봇 AI 개발이 6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초보 단계다. 기술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패션을 인식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감지한 내용에 따라 행동하는 이 기계, 훈련 기계 같은 거예요. 자꾸 똑같이 훈련시켜 보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 기반 도구의 개발이 아주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맥킨지는 2024 지금까지 AI가 생성한 음성이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에다가 명령어를 치지 않고 그냥 대부분 말로 할 것이다. 50% 이상 말로 할 것이다. 기업들은 여전히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컨설팅 회사는 어떤 회사라도 AI가 효율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응답자의 4분의 1 미만이 상당한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AI를 이용할 것이다. AI를 이용하는 속도를 보여주는 거죠. 2050년까지 기술 트렌드의 영향입니다.
프로그래밍 미래, 앞으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신경망과 머신러닝 코드를 작성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2.0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킨지는. 맥킨지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 데이터가 풍부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확장 및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부분적으로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유능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생성을 볼수 있다. 그러나 기존 소프트웨어 및 코딩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할 수도 있다. 신뢰 아키텍처입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신뢰가 중요하다. 2019년에 85억 개 이상의 데이터 레코드가 손상이 되었다. 사이버 보안 발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해킹을 하고 있어요. 맥킨지는 신뢰 아키텍처가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신뢰 아키텍처, Trust 아키텍처가 미래에는 큰 돈이 된다. 신뢰 아키텍처를 구축한 한 가지 접근 방식은 블록체인 같은 것을 분산 원장으로 활용하여서 해킹이 안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해킹을 하나 조금 당해도 블록이 많기 때문에, 그죠? 전체가 해킹이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맥킨지는 보안 침해 위험을 줄이는 것 외에도 신뢰 아키텍처는 보안 규정을 준수해서 비용을 줄이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자본 지출을 줄이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비용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고, 아무튼 돈을 많이 세이브하게 해준다. 신뢰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값이 싸진다. 그리고, 사이버 어택 공격에도 용이하다. 8번째, 바이오 혁명입니다. 바이오 혁명, 맥킨지는 경제와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약속하고 건강 및 농업에서 소비재, 에너지 및 재료에 이르는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 이런 생물학 발전의 합류점이 바로 바이오 혁명입니다. 이 바이오 혁명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AI 자동화, DNA 시퀀싱, 이런 것들에 추진이 되는 것이 바로 바이오 혁명이고요. 유전자 치료도 할수 있고, 고도의 개인화된 맞춤 약품, 의약품도 만들 수 있고, 유전학 기반 음식 및 운종 지침의 개발을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만 또한 몇 가지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조직은 생물학적, 과학적, 의미, 이런 것이 있는데, BQ 또는 생물학적인 지수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다음 생물학적 기술 및 기능에 할당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그저 분류하고 이를 기존 R&D에 통합해야 할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가 관리해야 할지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런 걸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논쟁이 될 수도 있다. 바이오 혁명에 대해서는요. 차세대 소재 과학입니다. 소재가 너무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료과학의 발전은 제약이라든가 에너지, 운송, 건강, 반도체, 제조업, 이런 데 널리 활용을 되는 이런 소재, 재료죠. 자재, 재료를 이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료에는 그래핀이 포함됩니다. 그래핀 연구하시는 분들 앞으로, 부자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돈이 안 됩니다. 이는 벌집 모양의 격자 구성 배열된 탄소 원자의 단일층으로 여러 층을 만들어야지, 그죠? 이게 평면이 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얇고, 강철보다는 200배로 강하고, 정말 좋아요. 매우 효율적인 전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의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항화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이라는 말 들어봤죠? 나노 입자는 이미 유연한 전자장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 경제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아직 손대지 않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훨씬 더 높은 고효율성을 가진 차세대 재료 또는 소재 산업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정 기술의 미래, 클린 기술이죠. 재생 에너지, 더 깨끗한 친환경적인 운송,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지속 가능한 물 소비, 이런 것들이 다 청정 기술로 들어가는데 청정 기술의 핵심입니다.
맥킨지는 청정 기술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 사용이 더 널리 보급되고 점점 싸지고요. 점점 더 많은 분야에 이제 혼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옛날 거 그대로 써야 할지 새로운 신소재를 써야 할 건지 이 청정 기술을 반드시 써야만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맥킨지는 기술은 기술 개발, 조달, 제조 및 비용 절감과 관련된 운영 개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서 새로운 비즈니스 구독 기회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고 말한다. 청정 기술의 발전은 또한 예를 들어 고출력 컴퓨팅의 기하급수적인 기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풍부한 녹색 에너지 공급을 약속합니다. 이제 에너지를, 그죠? 저렴한 에너지, 녹색 에너지를 써서 석탄, 석유, 이런 거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쓸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기술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청정 기술이 나올 뿐만 아니라 10가지 기술을 전부 소개를 했습니다. 이 10가지 기술 쪽에 돈이 많이 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기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들이 기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 해야 된다더라. 그죠? 박영숙 미래 TV에서 이런 거를 주장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